시어송인가요 베스트 투. 오늘 첫 무대는 데이비 씨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 이름. 베이로 씨의 그 이름으로 오늘 쇼성인가요 베스트 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요즘 야 이 사람아로 활동하고 있는 조혁규입니다. 네, 저는 멋지게 살아요 노래 부르는 선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자, 예. 아니 조혁규 씨. 네. 아니 저희 저 어머님 조남이 문자 옥자 숫자 이름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다들 우리 남자분들은 왜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댁 이렇게 불러요? 이유가 뭐예요? 진짜 그러네. 저도 네. 제 아내가 신재은인데 네. 네. 재은아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고 정호 엄마, 어이, 어이 이렇게 부르거든. 아니 왜요? 그럼 나보고 어이라 그랬다고 뭐라 그래요? 당연하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안 불러요 요즘에. 근데 진짜 왜 안 부르지? 어머님 전화번호 한번 불러드리세요. 아, 이름 불러주면 좋으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방송을 보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네. 남성들은 지금부터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오늘부터 불러주자고요. 재은아 밥 좀 차려줄래? 얼마나 정겨워요. 네. 그 이름 우리 여성들도 우리 아내들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렇죠? 불러줬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또 베이로 씨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사랑 하루를 살아도 내 사랑 백년을 살아도 내 사랑
여자가 사랑을 해놓고 울기는 남자만 울었대요. 아주 멋진 한 남자, 한 여자가 미치도록 사랑을 했었지. 정말 부러울 만큼 그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런데 어쩌지, 사랑은 장난꾸러기. 그만 두 사람을 떼어놓았어. 울었었대요. 여자가 사랑을 해놓고 울기는 남자만 울었대요. 아주 멋진 한 남자, 한 여자가 미치도록 사랑을 했었지.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런데 어쩌지, 사랑은 장난꾸러기. 그만 두 사람을 떼어놓았어. 아, 남자만 울었었대요. 울었었대요. 보석같이 빛나는 가수 김보숙의 무대입니다. 하나뿐인 당신. 위에 산 것인데
뿐이 내 여자야. 나를 만나서 눈물 세월로 얼룩진 여자야. 이 못난 남자를 사랑한 여자 이 세상에 뭐밖에 없었다.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잊을 수 없는 여자 이 세상에 하나뿐이 너만을 사랑하기 때 살고 싶다 하나뿐인 내 여자야. 나를 만나서 눈물 세월로 얼룩지 여자야. 이 못난 남자를 사랑한 여자 세상에 뭐밖에 없었다.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잊을 수 없는 여자 이 세상에 하나뿐이 너만을 사랑 하기 때 이 세상에 하나뿐이 너만을 사랑하기 때 가수 김미수의 노래입니다. 사랑싸움. 당신을 만난 뒤에 사랑을 알았죠. 알콩달콩 다투는 것도 사랑싸움.
싸우면서 정이 들더라. 미운 나 고운 나 고운 나 미운 나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자, 쇼성인가요 베스트 투.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분이 나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네. 핫한 가수. 오. 제일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요즘 제일 뜨고 있는 가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천태만상. 천태만상. 그리고 산 따라 물 따라 노래 따라가요? 산 따라 물 따라. 네. 정말 요즘 천태만상이라는 노래는 어린아이부터 그렇죠?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네. 누구나 다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천태만상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냥 행복해져요. 그렇죠. 그런데요, 산 따라 물 따라 노래 따라도 지금 유튜브에서 최고의 인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인기를 네. 달리고 있는 윤수연 씨의 무대 큰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산에 부채조사 영부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그럼 혹시 차단차 버스 떠도자 이중에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파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어떤 놈이야 첫해만상 인간수성 사는 법도 가지가지 이 따로 있네 아, 술 판다 술장수 밥 판다 밥장수 옷 판다 옷장수 거기 채소 팔장수 얼굴 없는 백수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실은 월드 복싱 그것도 말을 탄다 기수 집 짓는다 복수 아, 돌 깎는다 속수 불안이 잡는 포수 그게 참 따로 있네 아자자자자 그 이천이 따로 있네 설교한다 목사님 공부한다 스님 가르친다 선생님 광고친다 의사님 뒷동동이 연예가 나다지 그 분이 6번 공권 100원 그런데 진짜 각자 승전 의견 업무보는 공무원 업무보는 회사원 경비보는 경비원 청소하는 미원원 그 이기천이 따로 있네 안녕
맞는 놈 구와 고기 잡는 놈 구와 공사장에 잡고 알바더미 탈출 약척되는 신머니 오일장에 할머니 달래 내 결치도 말 가수 멋진 가수 곰배댕의 조은근 씨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곰배령은 말이여
양두고 님을 두고 그 누가 넘어가나 하늘 고개 곰 베렸나 하늘 보기 부끄럽다
자, 여러분들의 멋진 인생을 응원하는 평순화가 들려드립니다. 멋진 인생. 성인가요 베스트 2 벌써 네. 여러분들과 작별할 시간이 다 됐어요. 늘 이 시간이 되면 아쉽죠. 여러분의 아쉬운 네. 마음을 달래줄 대단한 가수가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죠. 네. 뭐 안동역에서 보릿고개 뭐 동전인생 완전 네. 히트곡이 많으신 분이시죠. 님의 등불 태클을 그렇죠. 걸지마 발표하는 곡마다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네. 진성 씨의 노래를 청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 이 사람아의 조용구였습니다. 네 멋지게 살아요 선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줄로도 못 잡는 청춘 1년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기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 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
봉화줄로도 못 잡는 척추 미련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살리듯이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 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 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Oh,